낭만 항구 목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짙어져가는 목포의 여름밤을 더욱 가까이에서 담아보고 싶다면 크루즈에 몸을 실어보는 건 어떨까요? 환상이 그림 같지 않아요? 너무 멋있죠.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듯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비추는 낭만 항구 목포의 밤. 목포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며 여름밤의 추억을 더하는 크루즈 여행. 끈기랑 춥고 이거 밤에 바다 너무 예뻐요. 목포로 놀러 오세요. 깊어져가는 여름 목포 크루즈 여행 어떠세요? Doing what life is do. 미항의 도시 목포에 낭만을 더할 반가운 소식. 목포 앞바다에 펼쳐진 다도해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유람선이 그 낭만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이 목포의 야경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저기 목포대교 밑에서부터 용머리 해안, 용머리 데크로 해서 평화광장 바다분수까지 항로가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 목포 해경부두인 사막도 계류장에서 출발해 목포대교를 지나 평화광장, 갓바위를 둘러보는 코스가 마련됐는데요. 주간 야간으로 운행되는 크루즈. 낭만항구 목포를 더욱 진득하게 느끼고 싶다면 아름다운 밤바다를 항해해보는 게 더욱 좋겠죠. 목포는 우리 정말 진짜 좀 너무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셔서 이렇게 좀 만끽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너무 오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많이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화려한 불빛을 마음껏 뽐내는 목포 밤바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겠죠. 야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신안비치 호텔 앞에서 목포 대교 까지 그리고 과도 해상 데크를 통한 그 과도 일대 주변 그 다음에 음악분수 뒤에서 저희들이 10여분간 머물면서 음악분수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천연기념일은 갓바위 앞을 가깝게 지나가면서 바다에서 바라보는 천연기념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있습니다. 뜨겁게 불태운 태양이 수면 밑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어두워진 밤하늘은 목포대교의 불빛이 환히 밝힐 시간. 목포 밤바다의 낭만은 더욱 짙어져갑니다. 배경이 기가 막혀. Words I never got to see the first time around. 육지에서만 목포 보다가 바다 배 위에서 보니까 훨씬 또 느낌도 다르고 또 목포가 이렇게 또 아름답다, 또 멋지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좀 있다가 왔는데 이렇게 새로운 거 생겨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상에선 깊어져가는 낭만을 눈에 담기 바빴다면 실내 공연장에선 흥을 돋워줄 공연이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불빛이 감싸는 케이블카의 높은 주탑을 지나 평화광장으로 뱃머리를 돌려봅니다. 그 도시에서 이렇게 놀러 와서 저녁에 이렇게 가족끼리 뭐 연인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목포의 야경을 보면서 여기가 파도가 없잖아요. 조용하면서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술도 마시고 하는 좋은 추억을 갖고 갈 것 같아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와서 보시면 다들 만족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 이 풍경. 잔잔한 밤바다를 깨우는 춤추는 바다 분수가 크루즈에 몸을 실은 이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좀 있으면 금방 나오겠네요. 9시 되면. 낭만적인 풍경들이 뱃전을 스치는 지금 이 시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가슴 속엔 여름밤의 추억이 오래도록 머무르겠죠? 아, 그럼요. 또 와야죠. 겨울마다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밤에 가니까 좀 많이 좋아요. 네. 끈기가 좋고, 이거 밤에 바다 너무 좋아요. Waking up to kiss you and nobody's there. Smell of your perfume. 밤이 깊어질수록 낭만도 더욱 짙어져가는 목포.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도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사는 목포라는 동네의 아름다움 이걸 다 잘 느낄 수가 있죠. 뭐 친지분이나 친구들 혹은 일반 관광객들은 목포에 그 소위 신풍경이 있잖아요. 목포에 열 가지의 풍경. 그리고 유달산 또 가서 또 케이블카 타고 전설의 사막도에 와서 우리 해상 관광 크루즈 타고 야경도 좋죠. 또 이 배에서 뭐 풍바 공연, 뭐 트로트 공연, 뭐 풍성한 음식 먹거리 등등 잘 됐으면 좋습니다. 그 뭐 서울이나 미국 친구들 데려오면 여기 크루즈 태울만 하던가요? 이 크루즈요? 조금 더 젊은 감성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이렇게 보이는 뷰나 이런 것도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데려올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낭만을 가슴에 담고 목포 사막도 크루즈에 몸을 실어보세요. 한여름밤의 꿈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